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아주 뜻깊은 날이지요. 자,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40년 가까이 고초를 겪다가 독립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날을 갖다가 길이 보존해서 꼭 일본 놈들을 이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본은 침몰한다고 한국은 떠오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영강을 통해서 쭉 내려가다가 그 우회전을 해서 연산 터널, 연산 고분 터널로 통과해서 연산 노타리를 향해서 가야밀면 가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카메라를 갖다가 저를 비추다가 약간 돌렸습니다. 자, 밖으로. 자, 쭉 지금. 자, 여러분. 자, 수영강 쪽으로 슬슬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 빨간불이 돌아가 있어서 잠시 신호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제가 가는 이 길은 다소 생소한 그런 길입니다. 자, 동네 쪽에서 그 센텀 시티 쪽에서 저 부산 중앙 중심의 서면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지만은 사람들이 잘안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이 일도 상당히 알고 보면 시간적으로 단축되는 그런 길입니다. 자, 지금 수영강 앞에서 바로 신호 대기 중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지금 받고 바로 수영강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른 아침이지만은 8.15 광복절이지만은 또 운동하러 나온 주민들이 많이 모이군요. 자, 멀리 사는 황령산입니다. 황령산. 황령산은 광안리 쪽으로 보고 우뚝 서가 있는 그런 그 명산입니다. 황령산도. 자, 등산객들이 그 등산 시내에서 사시는 분들께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산입니다. 미사일 기지도 있고 KT 방송 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탑도 있고. 자, SK 안락 아파트입니다. 안락 SK 아파트 쭉 지금 넘어가면은 자, 좌측편에는 센텀 피오레 아파트입니다. 센텀 피오레가 센텀 시티 조성되기 전에는 대주파크라는 그런 아파트인데 이름을 싹 바꿔가 브랜드 자체를 좀 띄워놨습니다. 자, 원래 등기부 때 보면은 다 대주파크로 나오겠지요. 자, 이숲 바로 건너편에는 숲 밑에는 수영강 그 수변 공원입니다. 운동도 할수 있고 자전거 전용 길도 있고 아침에 걷기 운동도 많이 하고 지금 시민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 봅니다. 자, 합동택배 대형 화물차 참 밤샘 주차입니다. 자, 전방 그 300m에서 저는 우회전을 가고 자, 건너편에 포스코가 지은 센텀파크 유명한 부산의 아파트입니다. 한때는 부산의 최고의 아파트로 불리는 그런 센텀파크입니다. 자, 여러분. 수영다리. 자, 부산에 그 이후에 다리가 운동교도 있고 또쭉 올라가면 새로 생긴 다리도 있지만 이 우리가 수영 삼목교인가 그렇습니다. 수영 삼목교 아침형식으로 부산대교 비스무리하게 지어놨습니다.
자, 우측에 보면은 부산 수영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자, 이 교차로 부분에서 우측에 보이는 게 부산 이마트 트레이더스 클럽입니다. 상당히 이 마트 때문에 그 소상공인들이 이 앞에서 집회도 많이 한 그런 그 이마트입니다. 자, 이마트 반대쪽에 건너편에는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이 크게 위치하고, 아마 요 부산의 해운대 쪽에는 신세계가 아주 강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신세계 이마트가 한 2-3년 전에 부산 소상공인들 수퍼 하시는 분들, 이 동네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 가지고 뭐 생존권 보장해라고, 자, 이 신축을 막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합의를 봤는지 조용하지요. 자, 대기업하고 일반 중소상인들하고 무슨 빅딜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잡아먹지 이래 영업을 하지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신호등에서 교차로에서 건너가는 가지고 오르막을 올라가는 길이 이 고분로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 부산 경상대학교, 경상전문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부산 고분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 위에는 옛날에 신석기 시대 때 그 유물들이 보존하고 있는 그런 터널입니다. 자, 고분 터널이 부산에 고분이 있다는 자체도 사람들이 상당히 생소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도 고분 터널이 이름이 고분인지 그래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자, 옛날에 신석기 시대 때, 구석기 시대 때 있던 그런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터널입니다. 상에 밑에 짱 터널 길이나 한 2-300m 될까 그렇습니다. 자, 이 교차로에서는 좌측으로 내려가면은 연제경찰서가 있고, 우측으로 가면은 그 동래구 안락동이 있습니다. 안락동이 있고, 이게 지금 위치가 연상동, 망미동, 연제구 망미동 부근 정도 되겠네요. 자, 이 보이는 앞에 LG 아파트도 대단히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더 올라가면은 부산교통방송이 위치하고 있고, 조금 더 가면 부산시 소방본부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신호가 자주 빨간불이 들어오네요. 자, 여기서, 자, 이 좌측편에는 부산 소방본부입니다. 자, 부산에 하신사이버대학교도 있네요. 자, 이 밑에가 그 연제구 수목원입니다. 자, 수목원인데, 자, 도심 속에 수목원이 있다는 자체도 상당히 좀 그 신기합니다. 부산 경상대학교가 좌측편에 쫙 그 산자락에 위치를 해가 있습니다. 자, 태극기가 참 잘 보이군요. 부산 경상대학교에서 유명해는 박봉선 그 개그맨인지 생각되는데, 이 학교인지 또 경상대학교가 이름이 비슷한 게 두 개 있어가지고 부산에서 좀 헷갈립니다. 아, 경상대학교도 상당히 크네요. 지금 이때가 지나갈 때는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갔는데 참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학교 같습니다. 상당히 사람, 이 동네 주변에 있는 계시는 분만 다니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알려지기는 그 부산 시민들이 잘 모르는 그런 길이 하나입니다.
왠지 이리 가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도로입니다. 도로는 이 한산한데도 자 여러분 연산동 고분터널 입구입니다. 그 고분터널 그 입구 위에는 저 글자로 여기는 연산동 고분군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써가 있습니다. 고분터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고분터널 안에는 사람들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졌습니다. 터널 길이가 아주 좁죠. 그렇지만은 이 터널이 그 개통되기 전에는 이게서 길이 잘려서 한참 절로 빙 둘러가지고 몇천 미터 돌아가지고 다니고 이랬던 길입니다. 제가 이 터널 뚫기 전에도 여기까지 많이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다른 길이 되어서 금방 수영 쪽으로 가려면은 30분, 40분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길인데 개통이 되어서 상당히 그 편의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신호가 상당히 긴 그런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구포까지 갈 수 있고 좌측으로 가면은 법원경찰청입니다. 자, 여기도 시장인데, 그, 무슨 시장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자, 여기 옛날에, 그, 한 5, 6년 전에 요 밑에 부산 KNN 방송국에 있었던 그런 신기하죠. 또 연산동 로타리로 까지 왔습니다. 자, 제가 가는 길은 모든 길은 연산동 그 로타리를 경유해서 그래 가는 길입니다. 도시화 고속도로로 가지 않는다면 이 길을 꼭 거치겠습니다. 어지는 저 우측편에 그 버스 51번 버스가 있는데 그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교대 앞으로 해서 자 오늘은 반대쪽으로 내려와서 가는 길을 택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또 봐도 그 상당히 색다르군요. 자 참 빌딩도 많고 이 제가 하나 특성은 그 연산 육거리 그 주변에 그 병원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 참 병원이 이래 많은데 어떻게 먹고 사는지도 모르겠네요. 의사도 남아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또 골아픈 현수막이 많이 붙어가 있네요. 전쟁을 연습하는 미국을 규탄한다는 그런 현수막을 걸리가 있고. 자, 연산 지하철역을 통과해서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당히 신호빨이 안 맞아떨어지네요. 갈 때마다 착착 멋지게 다 걸립니다. 자, 그냥 부산에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너무 그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도 참 전부 다 24시간은 이 중심가인데 식당이고 뭐 당구장이고 당구클럽이고 뭐 아침에 흔하게 장사를 하고 그 시민 그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 가게도 잘 돌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게 불이 다 꺼져가 있으니까 종사하는 분들도 집에서 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장기화되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 우리가 밤에 일하는 직장을 가진 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부산에는 공장이 있습니다. 뭐 유흥시설, 뭐 서비스시설, 소비시설 뭐 그런
업종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종사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야간에 그 활동하는 분들이 지금 다 지금 직장을 못 나가고 집에 있으니까 참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든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내려갑니다. 좌회전을 해서 내려가서 저 양정 하마정에서 회전을 해서 그 저희 가게까지 가는 그런 코스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앞차에 앞차 간격을 바짝 붙여야지 앞차 남바가 안 나오기 때문에 차를 상당히 빡 붙여 붙습니다. 자 앞에 그 교각이 보이는 그 그런 구조물은 동해 남부선 그 철길이 자 전부 다 고화돼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 밑에로는 그 도로가 나가지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자 철길이 있었던 데는 전부 다 공원으로 체육시설이 다 들어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회전에서 올라가면은 부산 사지구 농장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지금 직진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도로가 느르다고 텅텅 비다고 달리다가는 카메라 바로 찰칵입니다. 자 저도 50km로 이제 맞춰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아파트가 부산 유림 아파트입니다. 유림 아시아드 아파트입니다. 자, 옛날에 분양할 때는 사슴이 뛰어놓은 유림 아시아드 아파트라고 그래 막 서로 보는 건데 사슴은 지금 뭐 어디 갔는지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건설회사에서는 사람들의 그 구매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 뭐 사슴이 뛰어놓는다고 막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이랬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사슴은 딱 풀어줬는지 뭐 어째 됐는지 사슴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 안에 한번 들어가면 사슴 놀 그런 그걸 만들어 놓지도 안 해놨는데 참 하나의 우스운 일이죠. 자, 부산 진구로 다시, 까지 내려왔네요. 부산 진구. 자, 제가 하마정을 통과합니다. 이 옆에 가면은, 말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동상도 있고, 하마정. 자, 여기는 조금 올라가면은, 부산 정묘사가 있습니다. 동네 정시에 그 위패를 보시는 정묘사 상당히 그 터도 누르고 안에 그 공원입니다. 자 동네 정시들이 완전 양반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동네 정시였고 동네 정시에서는 정성도 많이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자 저는 좌회전 중인데 우측에 보면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도 있고
자, 오늘도 제가 부산의 아름다운 길, 부산 센텀에서 지금 부산 양정 정모사까지 내려오면서 여러 군데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부산에 안 계시는 분들도 영상을 보시면, 아, 저기는 저렇구나, 이래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도 지나가는 길에 제가 건물을 보고, 뭐, 터널을 보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많은 참조가 되었을지라 믿고, 자, 오늘 부산의 아름다운 길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좋은 부산의 아름다운 길을 영상을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